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북 영덕에 위치한 강구중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2011 대교 눈높이 전국 중등축구리그 경북권역리그 경북 강구중학교와 포항제철중학교와의 경기를 여러분들께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의 최영민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경기를 펼치는 팀이 포항제철중학교와 강구중학교, 이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한 경북 지역의 강호 간의 대결입니다. 그렇죠. 국가대표를 비롯한 많은 축구 선수들을 배출한 학교들이고요. 네. 그만큼 성적도 꾸준하게 유지했습니다. 네. 올 시즌에도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네. 아주 좋은 면모를 보이고 있는 팀들입니다. 네. 이 현재 강구중은 올해 경북 권역리그 3위, 그리고 포항제철중학교가 1위에 올라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시즌에 상당히 출발이 좋은데, 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팀들 간의 대결이라 오늘 경기 더욱더 흥미진진하겠어요. 강구중학교와 포철중학교 모두 올 시즌 전력이 매우 탄탄한데요. 네. 그 매우 탄탄한 전력의 바탕에는 강한 공격력이 있습니다. 네. 강구중학교는 김경우 선수가 득점 랭킹 2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포철중학교는 득점 랭킹 상위에 4명의 선수가 올라있을 정도로 아주 양팀 모두 막강한 창을 보유하고 있는 팀들입니다. 네. 자, 축구 꿈나무들의 명승부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지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강구중학교 운동장입니다. 2011 대교 눈높이 전국 중등축구리그 경북권역리그 경북 강구중학교와 포철중의 경기가 열리고 있는 강구중학교 운동장입니다. 자, 이제 양팀의 전반적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날씨는 상당히 밝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습도는 19%, 그리고 기온이 23도,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고 있지만은 따뜻해서 축구하기 좋은 날씨예요. 햇살이 아주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고요. 네. 바람이 간간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약간 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네. 뭐 선수들이 경기하기에는 아주 쾌적한 날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선수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계신 분은 이 바로 이곳 경북 영덕의 군수님이십니다. 네. 네. 김병목 군수님인데, 이분이 상당히 축구에 관심이 많다고 해요.
오늘 오신 것을 보시다시피 네. 아주 유소년 축구부터 아주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김병무 군수님이 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호영 경북축구협회장, 그리고 이주영 영덕군 축구협회장, 그리고 김창규 강구중학교 교장 지금 선수들에게 격려를 해줬고요. 자, 현재 경북 지역 중등부 순위를 보고 계십니다. 1위는 지금 오늘 경기를 펼치는 포철중학교, 무패로 지금 1위에 올라 있고요. 그 뒤에 금호중, 그리고 오늘 경기를 펼치는 강구중학교가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네. 양팀인데, 네. 특히 포철중학교는 오전 전승이에요. 네, 아직까지 패가 네. 없어요. 네. 강구중학교는 3승 1무 1패로 지금 3위에 올라 있는데, 네. 순위만 이렇게 있다 뿐이지 전력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현재 경북 지역 중등부 개인 득점 순위입니다. 1위가 지금 경북 포철 중에 이상기 선수. 네. 무려 8득점을 해주고 있고. 네. 그 뒤를 바짝 이어서 김경호 선수. 경북 강구 중에 김경호 선수가 5골. 그리고 공동 3위에 박찬길, 서정현, 황희찬, 박규민 선수인데 포철중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랭크가 되어 있네요. 무려 4명이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데요. 네. 아주 그 고른 분포, 득점 분포도가 불을 그렇게 보이고 있죠. 네. 자, 그리고 그 상대편 경북 강구 중에 김경호 선수 거의 팀 득점의 절반 이상을 지금 맡고 있어요. 경기 전에 윤태규 감독이 그 포지션 원톱에 서면서 네. 가장 좋은 활약을 보이기는 선수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네. 자, 오늘 선발 명단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강구중학교 골키퍼의 안주성 골키퍼, 박수호, 김성엽, 전재, 이호현, 김동빈, 최원준, 장명훈, 안주용, 김남현, 김경우 선수입니다. 그리고 감독은 박인철 감독입니다. 자막이 조금 잘못 나온 듯 네. 싶은데요. 윤태균 감독님입니다. 자, 자막이 조금 착오가 있던 점 여러분들께 큰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네, 다음으로 경북 포철중학교입니다. 골키퍼의 김노만 골키퍼, 황웅위, 임충실, 박종철, 전상호, 서정현, 이진현, 박재섭, 이상기, 황희찬, 박찬길 선수입니다. 감독에는 김동영 감독입니다. 자, 이제 양팀의 전반적 경기를 앞두고 이제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 이제 들어와 있고요. 자, 오늘 경기. 자, 주심에는 배일수 주심, 그리고 1부심에는 정영재, 그리고 2부심에는 김수현 부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대기심에는 장동희 주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양팀의 경기, 특히나 이곳 바로 경북 강구. 네. 상당히 많은 그런 스타들을 배출한 곳이에요. 이곳 강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가대표팀 수석 코치죠. 박태학 네. 코치가 이곳 출신이고요. 네. 성남일화 축구단의 신태영 감독 역시 네. 이곳 영동이 고향이면서 이곳 출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조금 긴장된 상황. 주심의 휘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각자 위치에서 지금 네. 주심의 휘슬을 기다리고 있죠. 자, 주심의 휘슬을 울리면서 전반적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경북 강구중학교가 붉은색 유니폼, 그리고 경북 포철중학교가 흰색 유니폼을 오늘 입고 나왔습니다. 네. 강구중학교가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포철중학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구중학교 같은 경우는 4-1-4-1 포메이션으로 지금 경기에 나섰는데요. 네. 말씀드렸던 김경우 선수가 최전방 원톱 스트라이커로 쓰면서 득점을 노리겠고요. 네. 김남현 선수, 이런 선수들이 김경우 선수를 도우면서 네.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강구중학교의 드로인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양 팀, 뭐, 이번 시즌에 경북 지역 중등리그에서 네. 각각 1위와 3위, 뭐, 거의 상위권 팀들 간의 대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포철중학교 같은 경우는, 뭐, 강한 면모를 보이면서 부동의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양 팀 감독의 말을 들어보면, 뭐, 어느 팀 하나가 앞서 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아주 팽팽한 긴장감 속에 오늘 경기를 맞이했는데요. 네.
자, 포철 중학교. 이 포항 스틸러스의 그런 어떤 유스팀 아니겠습니까? 네, 언더 15세 팀이고요. 포항 네. 스틸러스의. 그동안 막 이동국 선수랄지 네. 지금 전북에서 뛰고 있는 박원재 선수 네. 유명한 선수들을 많이 배출했었죠. 네. 뭐 그리고 그 상대 팀인 경북 강구중학교. 강구중학교. 네. 아, 뭐 강구중학교의 선수진도 만만치 않아요. 아까 뭐 김진규 선수라든가. 네. 네. 아까 김진규 선수를 저희가 빼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철중. 자, 포철중 왼쪽 끌고 돌아갑니다. 자, 한번 접고 다시 뒤쪽. 자, 다시 중앙에서 찔러주고 전방에서 수비가 잘 막혀냈습니다. 네, 전방 찔러주고 김경우 헤딩 떨궈주고 다시 뒤쪽 측면을 벌려야죠. 네, 자, 김경우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포철중 수비가 멀리 걷어냅니다. 지금 또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데 네, 오늘 경북 영덕군 상당히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요. 네, 이쪽이 또 이제 바닷가와 인접해 있다 보니까 네. 바닷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 지금 볼이 패스 방향이 바람에 의해서 약간 모자르게 가는, 볼이 모자르게 가는 경우가 지금 발생을 하는데. 네. 이 바람이 경기에 미치는 변수가 오늘 경기에서도 많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네요. 네. 뭐 바람이 강하다 보면은, 또 슛 상황이나 패스 상황에서 공이 또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휠 수도 있고요. 네. 바람을 이제 안고 뛰느냐, 등지고 뛰느냐의 그 차이에 따라서 네. 경기의 흐름도 뒤바뀔 수가 있거든요. 자, 포철중 프리킥. 저런 경우죠. 저런 경우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네. 볼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자, 지금 왼쪽 벌려준다는 게 주심에 맞았고요. 다시 뒤쪽에서. 자, 오른쪽으로 찔러줍니다. 하지만 강구중 수비가 잘 걷어냈고. 역습 가야 돼요. 왼쪽으로. 김동빈. 자, 넘어지는데요. 파울입니다. 강구중학교 같은 경우는 오늘 주된 공격 루트가 네. 수비적인 위치에 있다가 바로 네. 카운터 어택으로 가는 그런 공격 루트를 선택한다고 경기 전에 윤태규 감독이 저한테 말씀을 했는데 네. 자, 강구중 프리킥 찬스 전방으로 찔러줍니다. 김경우 헤딩 떨궈주고 다시 뒤쪽에서 포철중 수비가 잘 걷어냈습니다. 전방에서 빠르게 돌아갑니다. 빠르게 속공을 가는데 서정현, 하지만 골키퍼가 나와서 잘 걷어냈습니다. 강구중의 안주성 골키퍼 판단력이 좋았어요. 네, 잘 나와줬어요. 뭐 골키퍼의 저런 수비 능력 뭐 네. 또 중요하겠죠. 골키퍼가 뭐 최종 수비수가 있지만 네. 가장 최종적인 수비수는 골키퍼가 돼야 되거든요. 네, 강구중의 벤치. 자, 강구중의 윤태규 감독 경기 전에 만나봤는데 네. 오늘 경기 상당히 조심스럽게 풀어간다는 말씀을 했어요. 네, 수비적으로 나가면서 네. 역습이 위주의 경기를 풀어가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한 번에 찔러줍니다. 전방으로 김경호 떨고 놓고 보철중 수비가 잘 걷어냈습니다. 보철중 수비가 역시 강한 것이 네. 지금 다섯 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1실점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포항 하면은 이 홍명보 선수를 빼놓고는 또 네. 수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뭐 예전에 뭐 90년대 축구 팬들이라면 다 예. 아시다시피 포항에서 좋은 선수 시절을 보냈던 홍명보, 지금 현 올림픽 대표팀 감독인데요. 네. 자, 포철중 왼쪽에서 전방으로 찔러줍니다. 좋았어요. 자, 달려 들어가는데요. 자, 그대로 골키퍼에 갑니다. 황희찬 선수의 쇄도였죠. 네, 황희찬. 자, 이번 시즌에 이미 세 골을 넣어준 적이 있고요. 그렇죠. 뭐 포철중은 이상기 선수가 지금 팀 득점에 8득점. 상당히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는데 네. 그 선수 외에도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고르게 지금 득점을 해주고 있어요. 김동현 감독이 경기 전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 팀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네. 명에 있어서 공격을 풀어가는 팀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자, 다양한 공격 옵션을 또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네.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상대 편으로 하여금 골칩을 아프게 만든 거죠. 네. 자, 그대로 볼 바깥으로 나가면서 포철중의 드로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한번 길게 나가 보는데요. 헤딩으로. 미드필더에서부터 압박이 네. 좋은데요. 넘어지면서 다시 뺏기고 말았습니다. 포철중 다시 공격 찬스. 중앙에서
자, 중앙으로 다시 사이드를 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돌려주는데요. 자, 황희찬. 황희찬. 그리고 돌아오면 상대 슛. 아, 역금물이네요. 역금물입니다. 황희찬. 돌파가 좋았고요. 네. 자, 하지만 전반전 이제 초반. 네. 아, 포철 중에 이제 유효 슈팅에 가까운 슈팅이 나왔어요. 드디어. 먼저 기선 제압을 한번 하는데. 네. 강구중학교 이제 홈에서 경기를 하는 만큼. 네. 밀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황희찬의 돌파 위한 슈팅. 아, 조금 역금을. 아, 방향이 조금 왼쪽으로 갔다면 어떨까 네. 싶은데요. 아쉬웠습니다. 파울이에요? 네. 자, 그대로 반칙이 주어지면서 강구 중에 이번엔 공격 찬스입니다. 자, 뭐 역시 이 포철 중학교 상당히 공격력이 좋은 팀이에요. 네. 저 패스워크랄지 네. 공격수들의 빠른 쇄도 능력이 아주 좋은 팀이네요. 네. 그래서 강구 중학교 오늘 경기에서는 조금 역습에 의한 공격을 전반전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 킥 좀 미스가 났어요, 지금. 네. 자, 강구 중. 이럴 때를 노려야 됩니다, 강구 중학교는. 네. 다시 오른쪽 벌려주는 전재. 짧게 내주고. 오. 자, 경합 상황에서. 자, 하지만 골키퍼가 잘 나와 좋습니다. 김로만 골키퍼. 얼굴을 맞았는데 네.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이 포철 중에 김로만 골키퍼. 네. 상당히 또 좋은 그런 신장을 보유한 골키퍼입니다. 이 선수가 1학년 때부터 많이 그 화제가 됐던 선수인데요. 네. 어머니가 이제 러시아계 쪽에 분이시다 보니까 혼혈 선수거든요. 네. 자, 포철 중 이번에 오른쪽에서 전방으로. 외모도 상당히 이국적으로 생겼고요. 네. 다시 찔러주고 김경호. 김경호 받아야죠. 자, 김경호 달려가는데요. 하지만 포철중 수비가 잘 걷어냈습니다. 왼쪽으로. 하지만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강구 중에 드로이드로 이어집니다. 자, 박수호 짧게 내주고 김성엽. 박수호 전방으로 길게. 하지만 포철중 수비가 잘 걷어냈습니다. 자, 하프라인 근처에서. 아, 저렇게 불안하게 볼 처리를 하면 안 돼요, 강구중학교는. 네. 자, 김경호 달려가지고 잡아줍니다. 자, 왼쪽 잘 벌려줬어요. 자,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포철중 수비가 잘 걷어냈습니다. 다시 달려가서 잡아주는 수비. 자, 중앙으로 길게. 아, 몸싸움 치열해요. 아, 아, 넘어지는데요. 반칙입니다. 네. 빠른 돌파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이제 잡아 끌은 이제 형태가 됐는데. 네. 포철 중에 황희찬 선수. 네. 아무래도 포철 중에 황희찬. 네. 뭐 박찬길, 서정현 이런 선수들을 네. 강구중학교로서는 가만 놔두면 안 되죠. 네, 경계해야죠. 자, 끌고 돌아왔는데요. 중앙으로 끌고 돌아왔는데요. 이렇게 돌파를 허용하나요? 뒤쪽 그대로 슛 빗나갑니다. 저렇게 돌파를 허용하면 바로 뚫릴 수가 있거든요. 네. 이승현 선수의 슈팅.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강구 중에 윤태균 감독.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뒤쪽으로 이진현이 그대로 한 번에 슈팅. 네. 아, 멀리 빗나갔습니다. 뭐,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슈팅 시도는 포철 중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객관적 전력에 있어서 포철 중이 앞서 있다 보니까. 네. 그러는 장면이 많이 나오네요. 자, 수비가 잘 걷어내면서 중앙으로. 자, 반칙 아니고요. 아, 이번엔 주심의 예술이 울렸습니다. 네. 자, 강구 중에 프리킥이 선언됐고요. 자, 포철 중에 박종철 선수. 포철중학교의 선수들의 위치를 보니까 네. 곳곳에 선수들이 있으면서 강구중학교 패스 위치를 사전에 차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공격이 쉽게 잘 풀리지 않는 강구중학교입니다. 네. 자, 왼쪽 벌려주고요. 강구중학교. 골이 가는 위치마다 두 명, 많게는 세 명씩 선수들이 달라붙고 있기 때문에 네. 쉽게 돌파를 하질 못하죠, 강구중학교가. 네. 자, 이번에는 포철 중에 볼을 선언됐고요. 자, 멀리 지금 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 골키퍼에게 줍니다. 김노만 골키퍼. 아, 중앙으로 길게. 아, 저걸 잡아놔야 되는데. 네, 다시 살려냈고요. 아, 패스한다는 게 수비에 갑니다. 자, 강구중 다시 볼 잡고. 이럴 때 역습을 나가야 되거든요. 네, 침착하게 가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자, 빠르게 돌려주고 하지만 수비가 헤딩으로 커트해줬습니다. 아, 여전히 강구 중에 공격 찬스 드로인으로 이어집니다. 자, 최원준 저렇게 한 번에 빠른 플레이로서 가면 네. 저런 탄탄한 수비를 뚫을 수가 있는 강구중학교거든요. 지금 경기장에 상당히 많은 강한 바람이 불거든요. 예. 아, 조금 패스를 짧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패스 위주의 경기도 발이 높았어요. 네. 볼을 찬다는 것이 상대 얼굴을 차는 이제 형태가 됐는데 자, 하지만 일으켜주는 저런 플레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이죠. 네. 김성엽 선수와 박종철이 경합이 있었습니다. 네. 보기 좋네요. 네. 김성엽 선수 자 포철 중 다시 수비 진영으로 자 패스 다시 뒤쪽 전재 빠르게 들어가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전재 우측 봐야죠. 그렇죠. 잘 봤습니다. 박수호 접어놓고 살짝 치고 들어갑니다. 전방으로 다시 해야 돼요? 자, 한 번에 그대로 가보는데요. 무의미하게 갔네요. 네. 자 글쎄요 패스였을까 슛이었을까 잘 확실히 모를 그런 패스가 왔는데 뭐 하지만 저렇게 과감한 플레이를 좀 해볼 필요는 있겠어요. 네, 저런 2대1 패스를 통해서 빠르게 네. 수비들을 따돌리게 된다면 포철중 수비도 충분히 뚫릴 수가 있거든요. 네. 자 포철중 중앙으로 자, 잘 빠져 들어갔습니다. 서정현 왼쪽 측면인데요. 수비가 좋았어요. 자, 하지만 수비가 잘 걷어냈습니다. 아, 저걸 또 따내나요? 자, 이호현 침착하게 처리해야죠. 자,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자, 수비와 경합 지금 좋아요. 네, 밀어붙이고 있는데 자, 한번 접고 압박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아쉽네요. 자, 짧은 패스 왼쪽 벌려줍니다. 서정현 달려 들어갑니다. 옵사이드 아니고요. 네, 서정현 자, 수비 한 명 앞에 놓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수비가 헤드로 처리. 잘 걷어냈어요. 자, 걷어내야죠. 네, 좋습니다. 아, 지금 계속해서 포철 중에 공격이 날카롭게 네. 전개가 되고 있어요. 계속 공격을 주고받고 하는 형태가 됐는데 네. 경기가 갑자기 재밌어지네요. 네. 역시 축구는 공격 축구가 재밌죠. 그럼요. 자, 포철 중 다시 한번 템포 죽이고 수비 진영으로 황웅위. 포철중학교도 지금 경기를 해보니까 강구중학교가 그렇게 만만한 팀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이번 시즌에 지금 3위에 올라있거든요. 네. 두 팀 다 모두 상위권 팀이고 그렇죠. 현재 지금 승점이 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어요. 네. 뭐 그리고 축구공은 둥글지 않습니까? 경기 전에 뭐 윤태구 감독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네. 그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만만치 않게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플레이가 그 표현이 전혀 어울리지가 네. 않아요. 자, 지랄 전개가 되고 있는 전반전 이제 14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포철 중대로 한 번에 슛! 이번에도 역구물입니다. 아, 아쉬운 찬스 놓쳐버렸습니다. 황희찬 다시 한 번에 뚫려버리는 형태가 됐는데 네. 강구중학교의 왼쪽 측면이죠. 왼쪽 네. 측면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강구중학교의 윤태균 감독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황희찬 오른쪽에서 한 번의 슛. 옆구문에 맞고 말았습니다. 자, 황희찬 선수. 자, 포철 중에 지금 코너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네. 포철 중에 첫 번째 코너킥 찬스. 자, 키커에는 황웅위. 한번 보죠. 자, 문재원 올라갑니다. 수비가 헤딩으로 처리했고 다시 뒤쪽에서 나와야 돼요. 네. 그렇죠. 아, 다 패스 미스. 근데 한 번에 과감한 슈팅. 아, 골키퍼 잡아냅니다. 결정을 짓고 내려가야죠. 네. 자, 안주성 골키퍼. 자, 뭐 포철중학교 뒤쪽으로 빠지는 슈팅을 과감한 중거리 슛으로 한번 연결해 봤는데요. 네. 자, 중앙에서 시야를 전개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볼을 따내는가 싶더니 이제 파울을 선언을 하네요. 네. 장명우 선수. 자, 강구중학교는 신태용 감독의 출신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태용 감독이 K리그에서도 선수 생활을 할 때 네. 미드필드에서 아주 꾀돌이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경북 영덕 축구가 상당히 유명한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축구 팬들이 많이 모르시겠지만 네. 은근히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이곳 출신 선수들이 많고요. 네. 자, 중앙에서 짧게 내줍니다. 아, 돌아섰어야 되는데 네. 수비의 압박이 강하다 보니까 자, 오른쪽 벌려주고 포철 중 반대편 덮고. 전환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반대편이 비었어요. 자, 짧은 패스 연결됩니다. 아, 짧은 패스 속이 좋네요. 자, 오른쪽에서 그대로 한 발에 크로스 올라가죠. 문전에서 그대로 헤딩을 골이네요. 자, 골이에요. 골이에요. 아, 지금 한 번의 찬스를 박찬길이 반대편 골대를 향해서 헤딩을 했고요. 네. 골키퍼가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 박찬길 선수 드디어 선제골 터뜨립니다. 이렇게 해서 포철 중이 1-0으로 앞서갑니다. 아, 감독님이 큰절을 올리는데요. 네. 아, 골을 넣은 이후에 지금 세레모니. 네, 벤치를 향해서 큰절을 올리는데. 자, 지금 한 번에 뛰어준 크로스를 골문 오른쪽 구석으로 정확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감독님이 오늘 무슨 날이신지. 네. 박찬길 선수 이렇게 되면 이번 시즌에 이제 4골째. 네. 자, 포철 중에 김동현 감독 흐뭇하게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박찬길 선수가 이제 선제골을 터뜨려 줬고요. 아, 이렇게 되면 강구중학교 이제 한 골을 실점한 이후에 또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렇죠. 네. 강구중학교 같은 경우도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 패를 하게 된다면 시즌 2패째거든요. 네. 특히나 홈에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가 없겠죠. 네. 자, 이제 축구에서 이제 골이 나온 이후에 더욱더 경기 분위기는 더 재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더 아마 박진감이 넘칠 거고요. 네. 골을 넣은 팀은 추가 골을 위해서 경기를 풀어갈 것이고. 네. 자, 계속해서 지금 멋진 경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반대편 봐야 돼요. 김경호. 아, 쇄도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자, 왼쪽 벌려주고. 자, 잡아줍니다. 다시 김경호. 자, 왼쪽으로 패스하는데요. 김경호가 많이 내려와서 지금 플레이를 하는데요. 네. 자, 뒤쪽에서. 자, 오른쪽으로. 짧게 내준다는 것이 뺏기고 말았고요. 자, 강구중. 좋아요. 아, 중앙에서 한 번에 슛! 오. 아, 빗나갔습니다. 김노만이 깜짝 놀라서 다이빙을 했는데. 네. 자, 강구중의 박수호 선수. 이 수비 선수이긴 하지만은 네. 뭐 저런 과감한 슈팅 필요하겠죠. 자, 강구중의 윤태균 감독. 자, 오른 중앙으로 잘 내줬고 박수호가 달려 들어가면서 자, 한 번에 슛까지 연결해 봤는데요. 아쉽게도 왼쪽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아무리 뭐 배우는 자세로 경기에 임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네. 경기에 지길 바라는 감독들은 없거든요. 네. 자, 포철 중에 김로만 골키퍼. 이번 시즌에 아직 1실점밖에 예.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지금 포철 중학교가 이번 시즌에 25득점을 하는 동안에 단 1실점. 상당히 좋은 그런 수비력을 보유하고 있는 포철 중학교입니다. 그렇죠. 네. 그거에 만만치 않게 강구중학교도 네. 단 5실점.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로 적은 실점이거든요. 지금 3승 1무 1패. 네. 그리고 패한 경기도 지금 단 1-0으로 밖에 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많은 그런 실점을 한 팀은 아닙니다. 예. 강구 나오세요. 그리고 상당히 득점력도 있는 강구중학교 공격진. 자, 오늘 경기도 뭐 포철중학교 강하다곤 하지만은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수비 진영에서 전방으로 자, 강구중 수비가 잘 걷어냈습니다. 아, 중앙에서 풀어나가야 돼요? 네. 자, 이번에는 휘슬이 울렸는데요. 잠깐 경합 중에 파울 상황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네. 자, 하프라인 조금 앞쪽에서 자, 프리킥 찬스. 아, 제 다시 위치를 조정하네요. 네.
자, 이제 21분이 지나고 있는 전반전. 먼저 포철중학교에서 한 점을 먼저 득점하면서 1-0으로 포철중이 앞서 있습니다. 네. 강구중학교의 공격 찬스. 자, 이런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한번 연결을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경기가 안 풀리는 상황에서는 네. 이런 정지된 상황, 세트피스에서 골을 좀 노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죠. 전방으로 올라갑니다. 수비가 걷어내고. 좋아요. 자, 투지가 좋아요. 김경우. 이렇게 앞 전방에서부터 끊어주면 네. 패스 들어갈 길목이 없어지죠. 자, 김경우가 끝까지 달아붙으면서 이제 전방으로 패스를 차단시켰고 이제 포철 중에 드로인으로 이어집니다. 짧게 내주고 왼쪽으로 풀파이 들어갑니다. 더 바짝 붙어줘야 돼요. 네. 자, 박창길이 중앙으로. 자, 패스 미스. 자, 받아주고 가운데 봐야 돼요. 아, 패스가 조금 정확했어요. 김성엽. 선수들이 위치를 잘 이제 보고서 뛰어주긴 하는데 네. 볼이 제대로 공급이 되질 않네요. 그 점이 좀 아쉬운데요, 강구중학교는. 네. 전상호가 뒤쪽으로 박정섭이 전방으로 길게. 10m를 살려야죠. 자, 마을리 걷어낸 볼 높이 뜹니다. 집중해야 자, 돼요, 강구중학교. 자, 포철중. 자, 계속해서 지금 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김로만. 전바로 길게 합니다. 볼이 많이 나가질 않네요, 바람 때문에. 네. 그렇죠. 따냈어요. 김경호 슈퍼에 들어갑니다. 김경호 들어가면서 네. 아, 김경호. 아쉽네요. 아, 5천원 만에 인터셉트 이후에 바로 오른발 슈팅을 갔는데요. 네. 자, 지금 수비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데 김경호가 잘 따냈고 슈퍼에 그렇죠. 들어가면서 한 골키퍼 1-1 상황에서의 슈팅. 아, 정말 아쉽네요. 아, 슈팅 타이밍은 좋았고요. 슈팅 위치도 잘 봤거든요. 네, 김경호가 절묘하게 돌파에 들어가면서 수비수를 제치면서 오른발 슛. 네. 아, 살짝 빗나갔습니다. 저런 모습을 김경호가 보여줘야 되고요. 네. 저런 모습을 통해서 현재 5골을 넣은 거죠? 네. 자, 하지만은 저런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 좋네요. 윤태균 감독도 선수들에게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네. 저런 모습을 이제 동료 선수들이 본부로 인해서 네. 동료들이 덩달아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렇죠. 자신들도 할 수 있다는 네, 저런 과감한 슈팅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돼요. 네. 자, 오른쪽으로 길게 올라가는데요. 골키퍼 김로만 잘 나와줬습니다. 상대 슈팅 이후에 김로만 골키퍼의 활동 범위가 좀 넓어졌는데요. 네. 지금 팀이 한 골을 먼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골키퍼로서는 지금 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여유가 생기는 법이죠. 그렇죠. 하지만 경계를 네. 늦추게 된다면 그렇죠. 큰 바로 동점골까지 연결될 수 있거든요. 바로 골키퍼의 위치입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지금 강구중학교도 공격력이 있는 팀이고 그럼요. 뭐 언제든지 김경우라든가 뭐 김남현, 김동빈, 홍석현 뭐 여러가지 선수들이 득점을 고르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포철중도 경계해야 됩니다. 압박이 좋아졌어요, 지금. 강구중학교. 네. 그렇죠. 자, 투지가 좋아요, 강구중 선수들. 저렇게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대로 못 맞고 나가면서. 자, 포철중에 볼을 선언됐습니다. 김경우의 슈팅 이후에 지금 미드필더에서부터 움직임이 좋아졌거든요. 네. 저렇게 과감한 슈팅이 나오게 되면은 선수들의 어떤 그런 사기가 올라가게 되죠. 네. 자, 포철중에 드로인. 실점한 이후에 가라앉았던 자신감이 다시 이제 살아 올라가는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서정현. 아, 압박이 상당히 좋네요, 지금. 자, 패스 미스. 또 뺏겼죠? 네. 자, 침착하게 가봐야 돼요. 아, 태클도 좋고요. 자, 포철중 끌고 들어갑니다. 전방으로. 자, 황희찬 끌고 들어갑니다. 세 명이 붙네요. 한번 접고. 아, 스루 패스. 골키퍼 잘 나와줬습니다. 안주성 골키퍼. 좋은 패스가 하나 들어갔는데요. 네, 절묘한 수비 뒷공간으로의 스루 패스. 네. 자, 뭐 포철중학교 선수들 오늘 패스워크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김경우. 자, 김경우 오른쪽에서. 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코너킥이란 판정이죠. 네. 자, 하지만 저런 김경우의 과감한 전방에서의 돌파가 네. 또 이런 공격 찬스까지 이어가는 그런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김경우가 킥을 전담해서 차는데요. 네. 자, 김경우 전방 올려줍니다. 위험해요. 그렇죠, 슛! 빗나갑니다.
그렇게 한번 결정을 짓고 내려가줘야 네. 수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벌게 됩니다. 자, 김경호의 코너킥. 그리고 뒤쪽에서의 강구중학교의 과감한 슛. 아, 하지만 조금 빗나갔습니다. 자, 장명호 선수. 공격이 성공이 되질 않아도 저렇게 결정을 짓고 내려가줘야 네. 공격 상황에서도 이제 자신감 같은 게 생기거든요. 네. 이 포철중은 골키퍼 코치가 외국 네. 골키퍼 코치가 와 있습니다. K리그 산하인 만큼 네. 이제 체계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네. 외국인 코치가 지금 들어와 있죠. 자, 김로만 길게 전방으로. 자, 헤딩 경합. 자, 포철중에 들어오는 선언됐습니다. 지금 한국 축구의 골키퍼 이 정성용이 골문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선수도 포항을 거쳐간 선수죠. 네. 역시 이 포항 지역에 좋은 골키퍼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신하영 골키퍼도 있고요. 네. 네. 신하영 골키퍼는 이 포철중학교가 모교죠. 네. 자, 포철중 왼쪽 찔러줍니다. 아, 좋은 패스예요. 옵사이드네요. 아, 옵사이드. 서정이 달려가 봤지만은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서정현 선수. 네, 글쎄 오늘 바람이 좀 강하게 부는 날씨 선수들이 네. 어떤 그런 경기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렇게 킥이 멀리 나가거나 생각보다 네. 멀리 나가거나 네. 덜 나가거나라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또 선수들이 볼 컨트롤함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자, 김로만 골키퍼 오늘 골키퍼들의 킥이 바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조금 멀리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패스에 조금 미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양 팀. 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바람을 어떤 그런 변수로 삼고 잘 이용을 해봐야 되겠죠. 자연 조건을 이용할 줄 아는 선수가 네. 영리한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또 이런 축구 경기의 어떤 그런 경험이 쌓이면은 앞으로 더욱더 노련해지겠죠. 그렇죠. 네. 자, 오른쪽에서 자, 포철중 다시 뒤쪽. 자, 잡아놓고 다시금 거세졌는데요. 네. 다시 뒤쪽으로 전상호. 쉽게 전진 패스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포철. 왼쪽 중도. 길게 벌려줍니다. 박종철. 그렇죠. 하지만 수비가 잘 거둬냈습니다. 강구중학교. 먼저 먼저 가질 못해요. 자, 서정현 다시 뒤쪽. 자, 박창길. 라인을 올리라는 지금 주문이 들어갔어요. 네. 그렇죠. 계속 올려야 돼요. 박창길. 다시 뒤쪽으로. 황웅이가 잡아줍니다. 황웅이 전방으로. 저렇게 패스 미스가 나오거든요. 네. 하지만 잘 따냈고. 자, 오른쪽에서. 자, 패스웍 좋아요. 조심조심 들어가고 있는데. 네. 오버래핑 들어왔죠. 자, 이상기. 다시 중앙으로. 바람이 저희 중계석에도 영향을 미치네요. 네, 지금 상당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자, 수비가 멀리 처리합니다. 자, 주장 박재섭이 골키퍼에게 빨리 처리해야 돼요. 네. 자, 오른쪽에서 박재섭. 자, 프랑크전에서 자, 중앙으로 벌려줍니다. 이상기. 포철중 선수들 볼 처리함에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네요, 지금. 네, 왼쪽 벌려줍니다. 박창길. 줄 때가 그렇게 만탁치가 않아요. 네. 자, 계속해서 지금 볼을 돌리면서 네. 볼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어요. 전진 패스가 쉽게 나가질 못하죠. 네. 네. 태클이 조금 깊었네요. 네. 자, 이제 전반전 3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포철중학교가 1대0으로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약 10분여가 남았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강구중학교의 지금 수비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전반전 네. 초반에 비해서 네. 이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을 통해서 동점골을 만들고 전반전을 끝낸다면 후반전에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문전으로 길게 슈팅했어요. 자, 강구중 수비가 잘 걷어냈습니다. 자, 다시 따내는 포철중. 다시 왼쪽 벌려주고 박찬길. 한번 접어넣고 오른쪽으로 길게 갑니다. 자, 최원준이 잘 따냈습니다. 강구중학교 최원준. 자, 축차 캐패스.
다시 최원전 이어봤습니다. 2대1 패스 좋습니다. 아, 패스 미스. 저런 게 좀 기분 빠지게 하는 건데. 네. 자, 이런 역습 찬스에서 더욱더 세밀함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지금 한 골을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구중학교 네. 선수들. 반대편 봐야 돼요. 좋아요. 자, 짧게 왼쪽 벌려줍니다. 자, 박종철이 하지만 수비가 태클로 잘 막아냈습니다. 강구중학교의 전재. 자, 태클이 좋았습니다. 자, 하지만 포철 중에 드로인으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는 박종철 선수. 자, 드로인 준비합니다. 자, 중앙으로 다시 이상기. 자, 짧게 내주고 황희찬 그 한 번에 슛. 멀리 비나갔습니다. 황희찬. 뭐 하지만 저런 과감한 슈팅 좋아요. 경기가 때때로 지금 안 풀리다 보니까 네. 슈팅을 한번 때려보는데요. 네. 글쎄요. 지금 강구중 선수들의 1실점 이후에 더욱더 수비가 잘 탄탄해진 느낌이에요. 네. 자, 김성엽 오른쪽인데요. 자, 한번 접어놓고 아, 어깨를 먼저 넣었죠. 네. 하지만 포철 중 수비가 잘 걷어냈습니다. 네. 오늘 포철 중에 수비 진영에서도 상당히 만만치 않아요. 박종철 선수인데요. 자, 계속되는 강구중의 드로인. 지난번 경기에서 11대1의 대승을 거둘 때 네. 단일 실점을 한 게 고적이거든요. 네. 현재 포털중학교는 네. 자, 강구중의 드로인 찬스. 이제 7분여가 남아있는 전반전입니다. 자, 포철중학교의 수비. 오늘 강구중학교 선수들 전반전에는 조금 공격의 활로를 좀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김경우의 슈팅 이후에 이렇다 할 찬스는 아직 맞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자, 하지만 뭐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까지 전반전이고 이제 그렇죠. 후반전도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후반전이 남아있고요. 네.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찬스에서 만들어 가면 됩니다. 네. 네. 홈팀인 만큼 그라운드 조건이랄지 그런 것이 강구중학교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 거거든요. 네. 특히 이런 바람이 부는 날씨가 강구중학교 선수들이 더 많이 맞이해봤었기 때문에. 네. 자, 중앙에서. 그렇죠. 잘 돌아섰어요? 자, 황희찬인데요. 황희찬! 자, 끌고 돌아오면서 황희찬! 멀리 빗나갑니다. 이번 슈팅 타이밍은 좋았는데요. 네. 살짝 크로스바 위로, 크로스바 우측 위로 넘어가네요. 네. 자, 황희찬 선수 아쉬워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전방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황희찬 선수가 오늘 경기를 풀어가는 핵심 게임메이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황희찬의 슈팅.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제 전반전 5분여가 남아있습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로서 지금 슈팅을 연달아서 계속 때려주고 있는데. 네. 하나만 결정을 지어준다면 강구중학교가 맥을 못 추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1대0과 2대0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또 반대로 한 골만 더 들어간다면은 강구중학교 이제 또 오늘 경기 몰라요. 단 한 골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팀 이번 시즌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네. 자, 오늘 경기는 상당히 팽팽하게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 강팀들 간의 경기는 네. 대량 득점이 나거나 네. 아니면 아예 득점이 나지 않거나 네. 최소 득점이 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 전반전이 이제 약 5분여가 남아있는데 자, 포철 중에 프리킥 기회. 자, 수비가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수비 라인 나와줘야 돼요. 자, 그렇죠. 전방으로 들어주는데요. 김경우 달려 들어갑니다. 자, 김경우 툭치고. 자, 하지만 수비가 잘 차단했습니다. 자, 김노만이 전방으로 내주고. 아, 압박이 좀 늦게 들어갔어요. 뺏었어요. 백경 알았습니다. 자, 박수호. 아, 파울의 지적이 나왔죠.
자, 강구중학교. 역습 찬스였는데요. 아쉽습니다. 자, 이래서 포철 중에 프리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웅이가 준비합니다. 35분을 넘어서면서 경기 전반전 말미로 들어가는데요. 네. 포철 중으로서는 전반전 앞서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요. 네. 자, 포철 중학교. 자, 이상기인데요. 오늘 이상기 선수가 득점 지금 순위와는 다르게 네. 많이 공격에 가담하고 있지는 않네요. 네. 가운데서 이제 경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자, 황홍위. 자, 강고중 수비 맞고 나가면서 포철 중에 들어인 박종철이 준비합니다. 짧게 내주고 왼쪽에서 서정현. 파울이죠? 네, 걸려 넘어지면서 파울 얻어냈습니다. 서정현 선수. 오늘 포철 중에 공격진들의 활약이 좌우측 측면에서 상당히 활발해요. 측면 공격을 10분 활용을 하면서 네.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놓는 그런 형태로서 네.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키커는 황웅이. 자, 지금 페널티 박스 조금 왼쪽인데요. 네, 먼쪽 포스트를 보면서 한번 감아차줄 필요가 있겠네요. 네. 자, 과연 어떻게 그렇죠? 처리할지 한번 해갑니다. 골키퍼 잡아냅니다. 이번에 슈팅이었어요. 자, 황주성이 길게 처리. 김경호. 아, 몸싸움이 좋았는데. 네. 자, 전상호 뒤쪽으로. 포천중학교로서도 앞서 있긴 하지만 저는 컨트롤에 있어서도 세밀하게 해줘야만. 네. 지금 강구중학교가 계속 미드필드에서부터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컨트롤이 약간 불안하다면 뺏기면서 좀 전과 같은 김경호의 슈팅 같은. 그렇죠. 역습을 허용할 수가 있어요. 네. 김경호 선수의 역습 찬스 방금 전에는 아쉽게 놓치긴 했지만은 네. 잘 놓치지 않는 그런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또 한 번의 그런 찬스를 허용한다면은 포철 중학교 오늘 경기 또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지금 노련하게 경기를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포철 중학교 수비. 자, 오른쪽 벌려주고. 아, 잘 돌아섰네요. 자, 돌파 들어갑니다. 이상기인데요. 이상기. 자, 이상기 빠릅니다.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라갑니다! 오! 골대 맞았어요! 저런 모습이 이상기죠? 자, 이번엔 슈팅이었어요. 이상기 선수. 저런 모습이 바로 이상기입니다. 네, 지금 강구중 수비 진영에서는 크로스를 시도하는가 했는데 상대의 허를 찌르는 그런 플레이 상당히 좋네요. 경북권역 득점 랭킹 1위 선수답게 네, 오른쪽 돌파에 들어가면서 그대로 슈팅. 돌파에 이은 슈팅까지 연결을 했네요. 아, 조금 위쪽이었습니다. 안 나갔어요? 아, 나갔나요? 네. 자, 포철 중에 드로인. 그러나 끝까지 볼에 대한 집념을 놓치지 않고 경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이 방금 전에 이상기 선수의 슈팅은 강력한 슈팅이었어요. 네. 이 중학교 선수 못지않는 답지 않은 그런 슈팅. 저는 고등학교 선수의 슈팅인 줄 알았는데. 네. 자, 상당히 플레이가 좋습니다. 오늘 양팀 선수들. 자, 이제 전반전도 거의 끝나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추가 시간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 포철 중에 드로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짧게 내주고 다시 뒤쪽에서 자, 박종철 맞고 나갔습니다. 바로 끝나네요. 자, 이때 전반전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전반전은 포철 중학교가 강구 중학교를 1대0으로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선취골을 포철 중학교가 먼저 터뜨리긴 했지만 네. 강구중학교 역시 선취골을 내준 이후에도 네. 압박 축구를 통해서 만회골을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아쉽게 들어가진 않았네요. 네. 자,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경북 강구중학교 운동장입니다.